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안동데일리는 선거에 대한 논란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려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의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련 논란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삼천삼동에서 발생한 비례대표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수와 투표용 지교부수 사이에 신뢰의 차이가 발견된 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재검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 같아요.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선거 논란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안동데일리.